이번 주에 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임세윤, 남태우, 임세윤의 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후보부터 공개해야겠죠? 네. 네. 후보 선정을 좀 이번에 좀 박하게 하신 것 같아요. 몇 명 안 돼. 네. 저희 근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네. 예. 아, 예. 요주 예. 인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특이한 분들로 이번에 예. 선정을 예. 했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활동상이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네. 좀 배려를 해야 되겠다. 자. 쭉 나열하는 것보다. 그래서 네. 강력한 분들을 위주로 뽑았습니다. 네, 김PD 후보 공개 되겠습니까? 보여주세요. 이번 주 후보를 소개합니다. 세 분하고 마지막 분하고 좀 인상이 좀 확연히 차이가 예. 나네요. 역시 이제 인상은 과학이라는 걸 이제 오늘 저 앞에 인트로로 확인할 수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노엘, 네. 정진석, 예. 조경태, 네. 임재성. 맞습니다. 임재성이라는 분은 좀 우리 시청자들이 좀 모르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좀 주고 네. 아주 호감 호남형인데. 네. 네. 본의 아니게 이제 포맷이 네. 세 분의 악동과 한 분의 선행 아~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분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쫓겨가지고 다음 바빴어.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좀 풍부하게 이분들의 취재를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네 분을 소위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보다도 적은 그냥 엄선한.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보시면서 누가 과연 대상 후보로 우리 저 상을 드립니다.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저희 등방에 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수용해서 심사위원 두 분께서 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이게 네. 지금 점점 어려워집니다. 네. 지금 관객 투표까지 해서 집계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투표는 투표 시스템 우리 다음에 네. 네. 뭐 투표 시스템도 원래 할 수는 있는데 할 수 있죠. 예, 의견만 쭉 올려 주시면 저희 등방에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들이 그것도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뭐야 비엔날레 파파 문장 강화상. 노엘이라는 사람이네. 네. 아. 노엘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뭐 엄청 많이 네, 들었습니다. 엄청 유명하죠. 네, 뭐 그... 술 좋아하고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좋아하고 네, 네, 또 뭐, 운전자 바꿔치기 하는 좋아하고 맞습니다. 또 우리가 원래 알던 노엘 짰습니까? 윤회관의 예. 왕이나셨네 노엘. 아까 연습하신 게 그거구나. 아닙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아, 또 이것도 있어요. 아까 앞에서 연습하시더라고요. 아까 약간 연습한 거 직접 나중에 시연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노엘의 네. 랩 들으시겠습니다. 네. 네, 일단 너무나 유명하죠. 지금 뭐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알고 보니 지금 장제원 윤핵관으로 불려지는 장제원 의원의 아들입니다. 아. 근데 이제 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과 7범이에요. 전과 7범이에요? 전과 7범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 그다음에 범인 도피 교사죄, 위험운전 치상, 그리고 보험사기 미수. 이게 이제 유죄로 확정된 것만 이거고요. 그다음에 2021년 저지른 사건으로는 최종으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되면서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더해졌습니다. 대단해. 네. 대단해. 네. 대단합니다. 아니, 대단한 분이에요. 임 소장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법무부 가셔도 겨우 이제 뭐 1범이 될까 말까인데 이 나이에 7범 가실 길이 멉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음주운전이 연예계 역대 최연소입니다. 아 일단 기록을 세우고. 네, 기록을 지금 세웠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이 친구가? 이 친구 지금 나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이게 기존 최연소 음주운전은 2006년 4월에 기록한 동방신기 영웅재중으로 거기가 이제 20세 2개월이었는데 여기는 19세 3개월에 이제 음주운전했습니다. 아 영웅재중을 이겼군요. 예, 영웅재중을 이긴 대단한 노엘입니다. 진짜 우리 시대 히어로군요. 예. 어디서 이런 걸 배운 거야 이 친구는? 예, 그 3대 검증. 3대. 그 친일과 독재 집안에 피가 면면이 흐르는 네. 전두환 때 민주정의당 민정당 했던 장성민 그다음에 지금 또 막말 많이 하신 우리 장제원 윤핵관의 핵관 핵관 오브 핵관 그다음에 이제 또 래퍼들이 사실 그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흑인들의 네. 어떤 인종차별 한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진보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독특한 래퍍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이어받은 상대를 이어받은 분이 아니냐. 문제는 근데, 이제 이번에 13일에 발표한 곡인데요. 그 네. 곡에서 전두환 시대였다면 네가 나 건드리면 가지 바로 지하실
이라는 이런 랩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말 잘못하면 이제 끌려갔잖아요. 네, 네. 근데 내가 지금 윤핵관의 아들인데 니네가 감히 날 비판해? 야 옛날에 쓰면 뒤졌어 이제 이건 거죠. 그걸 노래가 나 실었어. 그거를 래퍼의 랩의 랩 랩 안의 내용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 이 친구가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정말 심각하게 장재현 의원이 지금 윤핵관이고 지금 핵관 노릇을 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 친구가 과거에 인스타그램에서도 나는 오래 살 생각 없다. 26살까지만 살 거고 그 생일에 자살할 거다. 막 이런 그러니까, 말을 쓴 적도 있고요. 희한하구나. 예, 그리고 이제 뭐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식으로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보도에 의하면 알코올 의존증도 좀 앓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런 전과 7범이 술로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뭐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장재현 의원이 그 지금 당내 개입해가지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식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식 그 지금 어떻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충고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이 친구가 뭐 전과 7범이고 이런 저런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본인이 26살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아들을 어떻게 그대로 놔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 예. 자식 키운 분 입장인데 네. 말이죠. 예. 가정 환경이 참 굉장히 중요한데요. 26살밖에 안 된 전과 7범이고 자살하고 싶다 그러고 계속해서 문제 일으키고. 네. 예. 이 가정 환경이 참 돈도 많은 집안인데 집안도 네. 뭐 좋잖아요, 그죠? 아우 좀 뭐 사학법 반대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또 사학 재벌의 메카 아닙니까 두 분이 부산 서울 양대리가 아닙니까 나경원 네. 장재원. 네. 어떻게 보면 좀 26살 됐으니까 좀 안 됐다 생각 좀 들어요, 그죠? 가정 환경이 아마 너무 좋아서. 그것도 실제적인 어떤 비애를 표현했다기보다는 세계적인 가수나 전설적인 음악인들 27세에 돌아가신 분들 대부분 상당히 많아요. 그걸 아마 염두에 두고 아마 내가 이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 곡이 네. 보면 간단합니다. 내 발로 걸어 나온 회사 네 내가 왜 이 간질 전두환 시대였다면 네가 나 건드리면 같이 바로 지하시 예. 아, 근데 사투리랑 섞여서 못 알아듣겠어. 왜냐면 고등 래퍼의 심사위원했던 MC 메타가 제 후배입니다. 아, 대구입니다. 그 사람이 완전 대구 말로만 랩을 하죠. 재연해 보시죠 다시. 아, 저는 못하겠어요. 야, 건드리면 가지 바로 지하실. 지하실. 예. 혀를 죽여줘야 돼. 건드리면 바로 법무부. 법무부는 어차피 예정된 코스고 그건 뭐 가만히 계셔도 가만이다. 예. 아니 왜 또 가만히 있는데 갑니까? 아이, 그거는 이순신 장군이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생즉사 사즉생. 법무부를 갈 각오로 열심히 싸우면 여의도로 갈 것이다. 그러나 여의도 윤중도 사쿠라 꽃길을 걷겠다는 마음으로 놀면 법무부를 가게 돼요. 지금 남태우 의원님이 임세호 소장님이 오늘 나 방송을 단독 찌뜨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다 뜨고 있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다. 남들도 다 모른다. 근데 이게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네, 왜 네, 네. 비엔날레 파파 문장 강화상이냐. 네. 여기 역사가 좀 있습니다. 비엔날레라는 게 대규모 미술 전시회 경연제로 여는 거 비엔날레. 베네치아라든지 한국 같으면 광주 비엔날레. 예. 그래서 비엔날레 뭐냐 2017년, 19년, 21년 2년에 걸쳐 계속 사고를 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임 소장님 말씀하셨죠. 네. 고등래퍼 출연해가지고 술, 담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면허 취소할 때 2019년에 사고 친 거 2021년에 네. 부산에서 폭행 시비 받고 네. 그래서 비엔날레고 아빠가 팝하고요. 문장 강사 뭐냐. 아, 1930년대 이태준 선생이 문장 강화랑 글쓰기 책을 썼어요. 네. 90년이 지났는데도 글쓰기 책의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뭐냐? 장재원 의원이 아들 때문에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2년마다 계속 썼어요. 세 번. 네. 그래서 비엔날레 파파 문장 강화상. 아, 그래서 네. 그렇게 한 거구나. 네, 뜻밖의 효자상. 이라고 의역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에게 네. 문장 실력을 막말을 많이 하신 아버지에게 문장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네. 2년마다 사고를 치는 효자다. 네. 그런데 이제 정작 이 노엘은 뭐 가사에도 되게 비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신곡에 하루 이틀 3일 사흘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사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흘이야 이거. 네. 하루 이틀 3일 사흘. 사흘 나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가 요 산 줄 알았나 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야. 이게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좀 잘 배웠어야 되는데 뭐 아니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근데 그거보다 이제 그동안에 뭐 네. 나를 까는 사람들은 대깨문이다. 그리고 대깨문은 사람이 아니라 벌레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원에서 혹평을 받았습니다. 혹평을 받았으니까 재난지원금 받으면 공중제비 돈은 새끼들이 욕이 아니니까 새끼들이 인터넷에선 XX 센 척하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팬들에게 적어도 이런 가사 썼더라도 팬들에게는 아무리 내가 더럽고 치사해도 팬들에게는 적어도 앞에서는 쇼를 합니다.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어서 뒤에 가서 에이씨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연예인도 간혹 있죠. 근데 여기는 대놓고 그냥 야 너네는 그냥 돈 버는 수단이야 비즈니스야 너네는 라고 팬들한테 그래서 한참 논란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좀 다른데 애티튜드 문제가 있지만 좀 네. 브레이브해 보이는 게 좀 멋있어 보이는 측면도 있어. 랩은 또 적당히 또 반말도 썼고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 팬들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죠. 네. 잘못 배운 거고 이 문장 강화가 있듯이 아버지가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격려제로 쓰게 만들어서 문장을 강화시키지만 본인도 문장이 좋아질 수가 있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에 가서 자술서를 계속 쓰다 보면 계속 좋아집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잡혀갔을 때 예전에 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은 책을 쓴다, 책을. 거기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뭐 누구를 만나지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70페이지를 쓴답니다. 그래서 너 왜 10장도 못 쓰냐. 그래서 굉장히 그 비애를 느꼈는데 문장이 강화됩니다. 자꾸 잡혀가다 보면. 네. 오늘의 유시민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전과 7범. 네. 네. 그리고 더 이제 네. 그 아드님의 이제 그 아버지신게요. 이제 2019년 9월에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이제 뭐 이제 자녀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장재원 의원이 자녀에게 흠결이 있으면 본인 또한 공직자로서는 자격이 없다. 라는 얘기를 조국 장관한테 합니다. 자기가 했던 거 약간 기억을 잃었나? 한잔 하셨나? 그대로 그랬죠. 왜냐하면 네. 장성민 의원 입장에서도 장재원 의원이 사학재단의 아들이고 사고 많이 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유명하더라고요. 그죠. 전두환도 왜 전제국이 종로에서 총 쐈다는 얘기가 있듯이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러잖아. 지금 전두환 시대면 너 잡혀가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계속 그런 사고를 치는 건 친일과 독재의 뿌리가 우리 사회에 몇 면이 있고 아직 이것이 어떤 역사적 정의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럴 수 있는 건데 그것이 3대째 대풀이 되고 있다. 이 집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그걸 조국 장관한테 할 소리가 아니죠. 네. 아휴, 3대째 하여튼. 네, 대단합니다. 네, 뭐. 3대면 결국, 이제 가장 유명한 곳이 북한, 삼성 뭐 이런 데가 3대째 계속 네. 사고 치고 있죠. 본명이 장영준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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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래퍼에 출연했을 때는 미성자 시절 술, 담배 인증 사수 올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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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에 네. 온라인에서도 성매매 시도한 거 네. 시도한 네. 것도 있죠. 있고요. 발견되고 차 몰다가 오토바이 충돌 사고 다른 아까 말씀하셨죠. 네. 다른 사람 바꿔치기해서 천만 원 줄게.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또 금품합의 시도에선 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네. 그리고 뭐 중간에 구금돼 있다가 아빠의 힘으로 좀 빠져나온 적도 있는데 뭐 사실상 그게 누가 봐도 명백한데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이건 뭐 거의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재벌 집의 악동 스타일, 정치인 집안의 악동 이런 느낌을 그대로 시연해 주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악동은 부모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막 집 나가고 이런 수준인데 이건 사실 범죄들이에요. 범죄가, 네. 그리고 정말 음주운전은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말 중대 범죄입니다. 근데 그거를 몇 번이나 대부분이 다 알코올 관련된 범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사실 아버지가 정말 교육 이게 지금 거기서 이렇게 막 당대표 만들 때가 아니라니까요. 빨리 자식을 만들어야지. 그거는. 네.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심각하다니까. 아니라 들어가도 네. 우리 아빠가 빼주니까 자신 있으니까 자신 있는 거지. 아니, 아버지가 핵관 오브 핵관인데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만약에 들어가서 지가 10년 20년 살아두고 인생 끝난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못하죠. 그거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MB 바로 사면해 줬지 않습니까. 금방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네. 뭐 이 친구는 그리고 또 이미 19살 네. 2018년 19살에 네. 뭐 이미 뭐 할머니로부터 100억 상당의 이제 뭐 상가 건물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팬한테도 야 뭐 너네 뭐 비즈니스야 뭐 이러는 거죠. 너 뭐 잔돈 받아서 내가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지금도 뭐 채팅방에 아주 뭐 믿는 구석 뭐 계속해서 네. 아 지금 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중이라는 속보도 떴다고 그러니까 허세만 남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나라 일에 손대고 가정부터 살리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올라오고 있다. 자 네. 그럼 이 정도 할까요? 네, 네. 네 우리 네. 시간 뭐 이 사람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많이 배려했죠. 네 자 많이 배려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두 번째는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입니다. 좀 괜찮아서 좀 하지. 아, 예. 네. 정진석 예.
사진도 참. 말이 비대위원장이 사실 핵관위원장의 네, 역할을 하고 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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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대위는 뭐냐면 당이 곤란해졌을 때 예. 당평도 하고 여야 간의 조율도 하고 여러 가지에서 비상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가는 역할인데 핵관보호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반윤 교통정리 경강봉상을 드렸습니다. 경강봉 경광봉 경고하는 분. 아 이거 이거 뭐. 이렇게. 야. 야, 너 비우 나가 너 나경이 너 안 돼 나대지 마 너 나가고 너 저리로 위치로 이런 거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나?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하늘 아래 빛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아. 그래서 교통정리는 한 분이 아니지 두 분 중 한 분이겠지. 그분이 그분이지. 우리가 그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이 뭐. 아니 자가질기 하신 분도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군사도 또 계시니까. 하고 다 하시잖아. 아.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최근에 교통정리 많이 했죠. 네.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이준석도 한 거 아니에요? 이준석도 정리했죠. 그건 진작 정리했죠. 네. 뭐 거기야 뭐. 네. 진작했죠. 뭐. 그다음에 유승민, 나경원 의원 네. 쫙쫙 하고 있습니다. 유한나. 이제 정리할 사람이 없어 더 이상 정리하려고 해도. 그래서 뭐 네. 조수진 좀 하면 안 돼, 조수진. 거기도 뭐 근데, 이미 힘 있는데 붙어버렸으니까. 눈치는 빠릅니다, 그런 사람들. 네. 그 일종의 내실의 나인들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건희 여사님이 정리한 굳이 정리 안 해도 네. 그냥 딱 찌르보면 이제 딱 바로 이제 줄 딱 쓰는 거죠. 이쪽은 이제 나름대로 정매품 뭐 정일품 종일품 이쪽 계열이고 그쪽은 이제 삼국 나인 이쪽 계열이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안에서 내부에서 할 일이고 자기는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전당대회가 계속 이제 연일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뭐예요? 나경원 연이 나오니 많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 근데 이른바 이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친윤인과 반윤이란 말을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거는 친윤 반윤은 다 본인들이 먼저 쓴 거 아니에요? 윤 핵관이부터 거기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걸 쓰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공산당이에요? 공산 북한이에요?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 친윤 반윤. 얼윤. 아니 정말 저는 이게 정상적인 공당이라 생각이 안 됩니다. 어떻게 당에 뭐 친윤 반윤 반윤 이제 뭐 진윤 멀윤까지 나옵니다. 이제 마침 윤 나발이에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냥 이 당대표 선거가 윤회 의원 윤을 위한 그냥 선거다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이럴 거면 이걸 선거를 왜 하나요? 그냥 차라리 OX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지명을 하세요, 지명을. 아니면 김건희 여사랑 둘이 갈갈보로 해서 뽑던가. 그러니까 뭐. 이걸 뭐 굳이 돈 들여가지고 합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럴 거면. 아니, 이거 북한 왜 그렇게 비판합니까? 네, 북한대로 네. 그대로 하시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해놓고 내용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니까 일이 고이는 스텝이 고이는 거예요. 나경원 뭐, 위원장,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이 나경원이란 말이죠. 근데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내놓을 수 있고 갑론을박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누가 당대표 되는가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국민의 삶과는 관심이 없다는 게 일단 증명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이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가만히 있다가 존재감 없이 죽는 것보다 나와서 좀 맞아서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었고 임선 소장님은 약점 많이 잡혔잖아 틀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계속 그걸 가지고 대구 동아사까지 가서 강고등 것처럼 계속 간을 보고 있습니다. 아, 나 건드린 건 핵관들이지 윤 대통령 의중이 아닐 거야 뭘 의미야 내가 이렇게 조용히 말려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 비서실 무슨 소리야 대통령 의중이야! 이거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간을 봅니다. 뭐냐면,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나 반윤 아니야. 다 이것저것 땡겨서 나가고 싶은 심정인 거죠. 그 과정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아니야, 나가, 너.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서울법대 같이 다녔잖아. 네. 아, 그러니까 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둘이서 뭐, 그건 없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두 분은 엄청 친하고, 한데, 그래서 뭐 오빠라고도 부른대요, 사석에서는. 오빠가 날 내 친구 나 안 좋아할 리가 없지. 그리고 또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대학생 때 사진 보니까 되게 뭐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뭐 남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을 거고, 그 중에 한 명이 또 좋아했을 수도 있죠, 여러모로. 오빠가 날 버릴 리가 없어. 네, 그런 거 아니야, 이번에. 그런 믿음이 있겠지만, 이제 그 윤 오빠 뒤에는 누가 있나? 거대한 그 큰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런 게 더 불편하죠.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저는 참 여기서 웃겼던 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아직도 지금 제대로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하려면 아예 대차기 들이받아야 돼요. 그렇지. 나는 반윤이다 하고 다부터 하고 해야 결집을 하지. 지금 애매하게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쪽에 떡지고 하고 오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충원을 드릴게요. 그냥 반윤을 외치고 유승민이고 안철수고 다 들러붙게 하세요. 그럼 결국 그럼 당대표 됩니다. 맞아.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뭐 아니야 나 거긴 대통령 의중이 아닐 거야 하면서 그런 약한 모습 보이면 이 윤석열 이 집단의 특징은 약한 사람한테는 그냥 들이꼽습니다. 센 데는 안 건드려요. 아직 그걸 모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 가 웃긴 게요. 윤석열 대통령 이 대통령실이 그 전에 이제 그 지금의 장관들이 너무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인사청문회부터 여전히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자른 사람이 없어요. 없죠.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도 장관급이잖아요. 네. 그냥 어떻게 대통령 실장이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 보통 브리핑 안 합니다. 실장이 나서가지고 당신이 뭐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너 나가게 하는 거야라고 대놓고 망신 주고 해임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그 문제 많았던 사람들도 다 임명시키고 예. 이상민까지 그대로 데리고 있는데 여기를 톡 내보내는 것 자체가 이제 이미 여기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럼 나경원 의원이 살 수 있는 건 지금 괜히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출마 선언해야지 괜히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 와가지고 뭔가 딜 치려다가 그러다 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팁을 유재훈 소장님 얘기 좀 잘 들으세요. 나경원. 팁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으로 보면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지금 착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는 결혼 전이잖아. 구수했지 재산 수십 년 검사해봤자 2천만 원도 없지 이런 상황하고 결혼 후에 백그라운드가 커진 상황하고 다르다네. 그 권력 지형을 좀 잘못 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예전에 그러나 이제 임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그 빠루 들던 그 결기로 나서라. 네. 왜냐면 자기는 이제 요것저것 하면서 재미를 많이 봐왔거든. 근데 늘 정점에 가려다 밑에서 안 됐잖아. 우리가 지난주에 상도 줬잖아. 상도 줬잖아. 나서라고 상도 줬는데. 네, 격려했잖아. 격려했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아까 제가 생즉사 사즉생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표가 되려면 죽을 각오로 싸우면 이준석도 붙죠. 유승민도 붙죠. 그다음에 그 말이 그 연대 보증인이지 바지 사장하고 있는 안철수까지 붙지 않습니까? 네. 다 붙으면 예전 생각 안 납니까? 박근혜. 소총은 밀어도 김무성 되잖아요. 맞아. 될 수가 있습니다. 동아사 가서 가빠이 기도 받으셨으니까 같은 친일 아닙니까? 열심히 싸우면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 나경원을 격려하는 걸로 됐어요. 제가 어쩌나. 나경원한테 이런 정치적 팁을 주자니 참 세상에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죠. 나경원, 김건희 여사 다 고민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나경원 이번에, 전 의원이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굳게 마음먹고 출마해서 네. 당대표 되기를 두 분이 기원하는 네. 네, 그런데 또 웃긴 게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이것도 그랬습니까? 중요한 얘기죠. 우리 당은 윤 대통령의 얼굴과 성과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이다. 네. 그리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샴쌍둥이처럼 한몸이 되어 혼연일체로 움직여야 된다. 네. 제가 하나만 예언하면요 다음 총선에 절대로 어디 이런 전단지 그 홍보물에 윤 대통령 얼굴 1도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친윤이니 뭐 찐윤이니 뭐 본인 핵관을 하는 사람들부터 제일 먼저 도망갈 거예요. 네. 그렇죠. 그분들은 권력에 따라 움직이니까 네. 대통령 얼굴 걸어서 지지율이나 득표에 도움 안 되면 빼겠죠. 네. 친윤, 찐윤 또 무슨 윤이 친윤, 찐윤, 핵관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멀윤 있습니다. 멀윤은 뭐예요? 멀리 약간 가는 멀리 가는. 멀리 가는. 예전에 멀박, 잔박. 그다음에 진윤, 진박, 진짜윤. 아. 네. 윤이에요. 아주 그냥 윤 파라다이. 근데 그게 프라이드야. 굉장히 다양성이 강화되면 권력에서 멀어지는 거. 왜냐하면 박근혜 때도 초기에 친박만 있었거든. 네. 나중에 잠박 멀박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예상이 되는 거고. 네.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진석 반윤 교통정리 경강공상을 네. 드렸는데요. 오픈마켓에 가시면은 경강봉의 시가 6,500원 정도 합니다. 네. 그 정도 인간성이다. 인간상이다. 남태우 배우님이 영 그러실 것 같은데 시크 여신, 큐티 여신. 토끼 여신, 가스세연. 아, 가스세연이 아,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아서 잘못 읽었어. 진행합시다. 예, 예, 예. 예, 예. 다음에 세 번째. 네, 네, 네. 얼른 세 번째. 지금 심기가 불편하시네요. 얼른 지나가. 급파적인 진행을. 알겠습니다. 아, 시사 잘못. 나경원의 심정입니다. 제가 지금. 네, 알겠습니다. 동아사 가야 됩니까? 우리 동네. 어제 옆에 있었는데 내가. 아니, 딱 눈에 띄는 거야. 그냥. 아, 안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진정하시고. 예. 제 얘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랩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예. 랩 들려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갑자기 제가 노예의 심정이 됩니다. 왜 팬들 까쳤습니까? 아무도 안 올리고 너네가 나한테 그러면 정권시대였으면 예. 가지 바로 지하시 내 발로 걸어나오. 세 번째 조경태.
네. 이건 뭐 변절자의 용트림상? 아, 뭐 네. 용트림 하는 모양이네. 예, 네, 뭐 네. 변절자로 유명하시죠 조경태 의원님은. 네. 이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뭐 지금 당이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처음에 이제 새누리당에 그래. 원래 있었다가 민주당에 왔다가. 아 그래요? 네. 처음에 새누리당이었어요, 이 사람? 네, 새누리당이었다고 들었더라고요. 아 민주당이었어 원래. 아 원래 민주당이었어요? 노무현 노무현 아니요, 대통령 한 번은 시대였어. 새누리당 아니었어요. 원래 계속 민주당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네. 속에 친노였단 말이죠. 아 아니 근데 여기 있다가 옮긴 걸로. 노무현 대통령 방어한다고 막. 그거는 의원 때고 굉장히 그 저는 어디서 봤는데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뭐 지방 의원 할 때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조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뭔가 좀 이제 임세윤 소장님이 네. 실수한 것 같으니까 우리 남태우 의원께서 좋아하시는 좋아하는 건 아니죠. 얼른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좀 찾아보게. 네티즌 수사대 지성 집단 지성. 네티즌 수사대 가동됐어. 아니 하도 많이 옮기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친노로 부산에서 쭉 와서. 맞네요, 맞네요. 이게 지하철이 자동으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지하철을 유치했다라고 우기면서 또 당선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죠. 이상적인 사람이죠. 용트림. 민주당에 있다가 저 새누리당 간 거죠. 갔죠. 예. 네, 네, 갔죠. 가갖고 적응하고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더 해먹으려고 한 거지 뭐 뭐 있어. 그렇죠. 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진노하다가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무려 5선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5%도 나오지 않는 네. 아주 존재감이 없는 전대에서도 지금 뭐 진년 반년 얘기하지만 조경태 이 조경태 의원의 얘기는 안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 다음에 6선돼서 국회의장 하겠다 이러는데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 정치적 아이덴티티가 없는 다선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분 생각나는 게 그 부산에서 그러니까 좀 되게 젊었을 때 출마한 건데 상의 탈의하고 있는 그 포스터로 그런 게 있었어요. 선거를 치렀어요. 그게 몸이 좋아요? 근육질이에요? 그냥 말랐는데, 예, 말랐는데 뭐 제가 몸을 평가할 건 아닐 것 같고 그냥 정말 상의 탈의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찍은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특이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선관위가 그게 통과가 되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동정심을 유발한 건가? 그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희한한 심리인 나는 가진 거 없는 사람이다? 뭐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제 뭐 쇼맨십 플러스 동정심이죠. 부산 감출 것 없는 정치. 맞아. 네, 감출 뭐. 것 없다. 나는 다 보여준다. 에이. 부산 자갈치 시장 지게꾼 아들로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서 그 철거되면서 단속반에서 이 소위 대야라고죠. 대야를 내던지는 그걸 보면서 할머니가 내 대야를 돌려달라. 울부짖는 거 보고 정치를 결심했다. 그게 서민 행보를 하죠. 겉으로는 좀 뭔가 까칠해 보이는데 실제 지역에서는 잘 논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잘 논대요. 그건 잘해요. 왜냐면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친화력은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걸로 이제 해먹는 거예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당선될 수 있었던 정도의 친화력이 강점이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정치적 아이덴티티 없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하는 것은 정치인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처음에는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을 보호하는 호위무사처럼 네. 그렇죠. 이렇게 했었지.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 자원봉사로 이제 정치 입문을 하게 됐었고 또 그럼요. 부산이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 여러 그렇죠.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슷한 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무현 대통령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자기 대통령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네. 노무현 대통령 저거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싹 가버린 거죠. 네. 이거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리틀 노무현 이미지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호리호리하고 막 자기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고 네. 처음부터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좀 대비되는 거죠. 김두관 의원하고 김두관 의원도 우리 리틀 노무현을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유시민 작가님도 계시지만. 그런 면에서 이전에 뭐 김문수, 이재호 이런 변절자들 많았지 않습니까? 한국 정치의 변절의 역사가 워낙 깊은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간사한 변절이라 그럴까 뚜렷한 이 겉으로 봐서 잘 안 보이잖아 부산이니까 뭐 이런데 그걸 숨기고 네, 헷갈리게 하는 5선까지 해먹은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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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선이나 했고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선수로는 아마 제일 높아 네. 높을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몇 퍼센트 나와요? 1.6%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왜 나왔어요? 뭐 프로 출마로예요. 그냥 안 나온 데가 없어요. 2017년에도 대선도 네.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하려다가 이제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도 나갔고 2021년에 그런데 턱걸이로 통과했지만 이제 여성 청년 비율 때문에 아마 탈락을 했었고 또 비대위원장 제안받아 수락을 했었는데
2022년 7월 작년 같은 경우에요. 근데 이제 주호영 의원이 내정되면서 좋다 말았죠. 아, 네. 좋다 말았어요. 네, 좋다 말았죠. 그리고 또 9월에 원내대표 경선을 하겠다 했는데 결국 또 다시 못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국회에서 6선이 되면 또 국회의장을 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 생각은 지금 이제 공천받아서 6선하는 게 예, 그래서 이번에도 나오고 막 나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용투림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부산 지역에 본인이 닦아놓은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본인이 네. 있는 검찰의 그 좋은 지역에 누군가를 앉히고 싶겠죠. 그러니까 네. 공천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후보를 나왔는데 1.6%. 근데 지금 심지어 한 번도 안 한 그 강신업 변호사, 그러니까 혜성같이 나타난 신인한테도 밀립니다. 아, 강신업이 몇 퍼센트 나와요? 그분이 한 5% 정도 나와요. 오, 잘 나오네. 예, 뉴스 토마토에 의하면 5% 정도 나옵니다. 예, 예, 예. 아, 그분 이제 건희사랑의 우리 예. 대표 떠오르는 인물이죠. 강신업도 저 지지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아,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보수는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한국의 보수가 너무 윤핵관이기보다는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게 좋지 않느냐. 쉽게 말해 표가 분산됐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인데요. 아, 예. 어쨌든 이제 조경태 의원 이런 분들은 상습 출마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안철수, 네. 나경원 이런 분들도 네. 장이 서면 무조건 저야 맹군처럼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상습 출마 증후군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기 공천에 최소한의 존재감을 확보하는 네. 노력으로 나와서 1.6하고 있다. 이건 임 소장이나 제가 나가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도 이 조경태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배신을 했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믿지 네. 못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100명의 외적보다 한 명의 네. 내부적이 더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뿌리 옮긴 나무치고 크게 자라지 않는단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난 여정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쓰고 버리면 되죠. 박기혁이란 분이 부산 사상구 주민들 정신 차려서 아 이게 장지원 얘기구나. 예. 아, 예. 이분은 사하구입니다. 사하구. 조경태. 사상 사하. 아 죄송합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채팅 올리고 계십니다. 네. 아까 우리 임 소장님 얘기하신 분은 이제 안 올리시네. 네. 올리셔도 됩니다. 아. 아랑곳하지 말고 올리셔도 됩니다. 네, 민주국가에서 뭐 출연자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네. 좋아하는 대로 댓글 올리세요. 자 네 번째 후보자입니다. 국민의 외교부 장관상. 임재성, 이건 좀 얘기를 좀 우리 차분하게 하죠. 네. 네. 임재성 변호사님. 아,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이죠. 예. 이분은 그 배상금 문제, 그죠? 네, 일본 강제징용. 강제징용 네. 배상에 대해서 네. 앞에 나서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게 계속 배상을 해왔고, 그동안, 네. 어느 날 이제 우리 토론인가 인터뷰에서 이제 차라리 이럴 거면 정부는 빠져라. 네. 우리가 민간에서 차라리 하겠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나온 게 정확하게 있으니까. 배상하라 그랬어요. 배상하라고 한 미쓰부시하고 정확하게 판정을 있으니까 이제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괜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 정부가 끼면서 이런 외교적인 무슨 뭔가 고려를 하게 되면서 외교적인 고려도 아니죠. 사실 그게 말 되는 네, 얘기예요. 하면서 뭐가 다 흐트러지니 그러니까 차라리 너 빠져라.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제 나서고 계신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정부가 과다한 자기들이 뭐 친일 뿌리 때문에 그렇겠죠.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미쯔비시 중공업 등등을 해야 사실 민간의 문제이기도 한데 배상하라고 판결까지 났는데 저희가 대신 내드리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극단적인 친일을 내보내니까 임재성 변호사부터 피해자 측에서 사과가 없는 한국돈으로 배상하는 게 무슨 소리냐.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우고 투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경원 장관은 장관 자리에서 아웃됐지만 우리 임재성 변호사님을 국민이 외교부 장관상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외교부. 그렇습니다. 그런 거구나. 네. 그 앞에서 이제 홀로 싸우고 계신 네. 거구나. 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네요. 네. 네. 그거 이외에도 뭐 네. 그동안에 학생 운동을 네. 하다가 평화 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네. 양심적 병역권 거부를 하고 1년 6개월간 복역을 했었습니다. 소신이 등등 있으신 분이네요. 소신이 있으세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대표적인 수행 사건이 지금 일제시기 강제동원 그 문제는 지금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매달려서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한국으로 탈취된 아동에 대한 헤이그 아동 탈취 협약 반환 청구 사건도 했었습니다. 이분 한번 모셔야겠네요. 예, 그리고 베트남 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를 대리한 국가 배상 소송, 그리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 규모 신청 등 다수의 이제 국가 폭력 사태에 대한 이런 소송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왜 국가 폭력 사건에 계속 본인이 하시냐라고 하니까 뭐 대답이 너무 시크하고 멋있더라고요. 네. 뭐 계속 아 나의 내가 국가적으로 뭘 하고 그게 아니라 글쎄요 뭐 팔짱가 보죠 뭐 이러더라고요. 임수님 잘 아세요 이분?
아니요, 저는 잘 몰라요. 저도 같이 임씨라서 한번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호적 내가 뒤져봤는데. 호적하고 예,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앞에가 임재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촌인가요? 여기서 땅과 아버지한테 높은 거네. 30번인가 보네. 뭔가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호적점을 다시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집안이 약간 우리 집안은 그런 피가 있는 것 같아서. 어디 집안이요? 아, 저희 집안. 의로움의 피가 있는 것 같아서. 야, 장재현 집안하고 많이 비교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집안은 남이장군 이후로 거의 멸문지화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서지 말자 이렇게.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분을 대상 후보로 선정하셨습니까? 저희들 두 분 심사위원께서 숙고하신 동안에 우리 채팅방에 올라온 한번 볼까요? 네, 네. 우리 어떻게 시의적절 하시겠습니까? 시의적절. 네. 아, 바쁘신 모양입니다. 의견을. 네. 시의적절이 뭐 너무 후기 끝냈나? 시의적절 시간. 계속 놀고 계신 거. 잘 안 들리네요 스튜디오에서는. 네. 조금만 올려볼까요? 소리를 6번입니다. 네. 자, 시청자 의견을 적절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들리는. 아, 오늘도 들리나요? 스튜디오의 오디오가 꺼져 있어. 아, 네. 아, 지금 방송은 나가시죠? 네,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임세현 소장님에 대한 별명 짓기 예, 계속 이어집니다. 팩폭 여신, 사이다 여신, 시크 여신, 큐티 여신 막 나왔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끼 여신 뭐죠? 토끼 여신? 토끼. 예. 그리고 규탄 여신이 있습니다. 아, 규탄하라는 건지 이거 뭐 좀 이상한데요. 근데 한편 우리 저 남태우 선생님, 노래 교실 선생님께서 또 댓글이 나왔는데요. 나 따라했어. 아까 랩하실 때 랩 따라했다고. 랩 따라했다고. 따라했잖아. 아주 흥겹게 따라했다고 저절로 흥이 나온다고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안 들립니다 우리는 스튜디오. 네. 그리고 이것도 의도된 것 같아요. 노엘도 아가리 파이터. 노엘도 누구도 아가리 파이터라는 건데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자, 후보들에 대해서 후보들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노엘 혈압 오른다. 노엘만 믿는다 효자네. 저 나이에 전과 7범이냐 대상감이냐 하고 반응들이 엄청났습니다. 자, 그리고 정진석 식민사관으로 유명하다. 조경태 관심 없다. 임재성 인권변호사 엄지척 등등등. 아, 지금 스튜디오랑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예. 두 분이 지금 비밀 회담하셨어요. 저 빼놓고 갑자기 대상 후보를 바꾼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같아 나진가. 아니요. 뭐가 들어왔어? 뭐 로미가 들어왔어? 그런 얘기 들은 거 같아 지금. 아, 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하다 나가 이런 거잖아요. 아니 원래 이제 뭔가 좀 이 대중 입장에서 본 대상 후보가 있었는데 뭔가 임세윤 선생님한테 뭔가 압력이 들어온 거 같아 지금. 아, 제가 또 우리 건희 여사님 같이 이번에도 박명록 쓰실 때 또 이렇게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쓰던 얘기 빨리 그거 쓰고. 얼굴 들고 웃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딱 얼굴 이렇게 씌고 쓰시더라고. 아유, 그냥 말 잘 들어요. 잘 들어. 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들으실까요? 네. 네. 뭐 약점이 없고서 제가 그럴 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저도 좀 오다를 약간 내렸습니다. 그렇지. 우리 건희 여사님 예. 오마주로. 몇 초 만에 바뀐 대상을 네. 알아보도록. 아니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댓글 중에 역기적인 네. 글도 있네요. 임세현님에게 프로포즈하고 싶다. 내가 지금 다 밝힐 수는 없고 내가. 지금 뭐 미혼인지 기혼인지 우리 밝힐 수가 없죠. 굳이 밝힐 필요 뭐 있습니까? 네, 그렇지.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극비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날 밝히지 않는다. 대상을 예. 발표하기 전에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 해야 됩니다. 네. 임세은의 법무부 가는 길. 굉장히 길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유튜브까지 개설함으로 인해서 속히 가실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는 소식. 제가 또 이거 제가 말미에 드려야 되잖아요. 임세은의 법무부 가는 길. 네. 뭡니까? 임세현 TV입니까? 네, 임세현 TV인데 지금은 이제 영상이 안 올라가서 이렇게 검색하면 안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그냥 뭐 youtube.com/ SEEUNTV 그러니까 세은 TV 하면 이제 나오는데 제가 토요일 4시에 이제 영상 하나 올리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임세현 TV 하면 나옵니다. 아, 그럼 다음 주에 출연하셔 갖고 네. 우리 구독자 뭐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을 정식으로 한번 이게 팬말 갖고 올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안지걸 소장님 뭐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나오면 안지걸 TV 구독 좋아요 무조건 다 해요 그냥. 아 그러니까요.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저는 얼굴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야, 아니 뭐 민생경제연구소가 안 두껍다는 얘기는 누가 믿겠습니까만은. 야 아니 SSEN TV 세은 TV 아직 개국도 안 오고 쥐뿔도 영상도 하나도 없다는데 소개를 안 했습니까? 남태우 TV 3천이 있어요. 3천이 영상도 많아요. 아무도 안 와서 그렇지. 남태우 TV 구독자 여러분 세은 TV 임세은 TV도 오셔서 한번 네, 같이 구독. 옮겨가세요. 네. 지금 옮겨가는 거 남태우에서 임세은으로 구독자 이동. 신에겐 3천의 구독자가 있습니다만 뭐 드릴 수도 있고 와서 그 댓글 달지 마세요. 임세은 TV 가고 싶어요. 임세은 예뻐요. 이거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남태우 예. TV 와가지고 연말이시고. 네. 자 우리. 자 대상 아 네. 나옵니다. 네, 대상 누가 아, 선정됐을까요? 보여주세요. 빠밤. 댓글에서 너무 유력하게 나왔어요. 레드카펫 막 달립니다.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뭔데 연주 상태가 연주 연주야. 연주야. 아유, 나도 예상했어. 괜찮아. 예 역시 네. 예, 똑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술적이잖아요. 비엔날레에다가 네. 문장 강화까지. 네. 예. 자 오늘 두 분. 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네, 하시고. 저는 이제 그 사자성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 그래요? 아. 그러니까 면기지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면기? 면기지식. 어. 그래서 착한 것으로 자손에 줄 것을 힘써야 좋은 가정을 이룰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오늘의 대상과 대상의 아버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기지식. 면기지식. 임세훈이 네. 말하다. 네. 그걸로 법무부는 안 가겠죠? 그 정도 얘기했다. 이 정도로 법무부 가면은 뭐. 갈려나? 알겠습니다. 예. 모르지. 법무부 사자성어를 말했을 뿐인데. 그것도 이제 허위 사실. 주어 없이. 허위 사실 유포. 허위 사실 유포로. 법무부 사자성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문제가 될 거고. 남태우 의원님은 이제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네, 오늘 다 했죠. 뭘 할까요? 뭐 마땅히 아니었습니다. 예. 뭐 예 아닙니다. 뭐 임세훈 만세 할까요? 뭐 할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시키려나? 랩을 또 시원하게 쳐가지고요. 사람 불러놓고 네. 이러면서 너 내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가지지 사실 해야 됩니까? 아, 죽겠네 진짜 똑같은 것이고 예. 오늘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많이 해서 고맙고요. 네. 설 연휴 보내시고 아 수요일 날이니까 우리 볼 수 있네요, 어. 그죠? 네, 아, 그래서 예. 화요일 날 못 보는 분들 네. 예 다음 주 수요일 방송이잖아요. 네, 아, 못 나오십니까? 아니 올 수 있는데 네. 이게 상당히 이제 한 달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아. 왜냐면 이제 결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설 명절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저 대부분 서울로 귀경하자 할 겁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교통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대구 가서 할까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뚫고. 그 전날 오긴 오는데도 그 전날 24일이잖아요. 굉장히 힘든데 에, 심지어 기차가 없어서 제가 무궁화를 타고 가서 아, 알겠습니다. 덜컹거리면서. 아, 예. 그럼 좀 늦, 지각하시겠네요. 저. 그 전날 온다니까요. 알았어요. 제가 할 수가 없죠. 야, 그 앞에서 바로 걸어온다니까요. 항상 알겠어요. 제가. 항상 스탠바이 했다 걸어온다니까. 알겠어요. 네. 아니, 내가 이 방송이 뭐라고 왜 자꾸 걸어와야 되느냐. 시사 노래교실 오후 3시인데 예. 저번 주에 종방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지금 고향 앞으로 가야 될 처지입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족의 명절 설날 잘 보내시고 그 네. 설날 밥상에는 지금 네.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만행들을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임세은 TV 개국을 축하드리고요. 아니, 지금 너무 가식적인가요? 좀 이상해. 네, 오늘 좀, 바뀌었어. 네, 뭐. 어색합니다. 뭐 맛있는 거 같이 찾은 거 아니야? 오후 3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방송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올로케, 올로케 방송 남배우의 민폐 투어 그럼 뭐예요? 촬영합니다. 어디서요? 어딘지는 모릅니다. 곳곳을 좀 전국을 떠돌면서 곳곳에서 민폐를 끼치는 그런 역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네. 주에 업로드 될 수도 있으니까 기대합니다. 뭐 큰 기대는 네. 하지 마시고 네. 노래교실 없나 싶으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준비 많이 하고요. 심혈을 기울였는데 혹시나 실수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내일 목요일 날 우리 8시에 여러분들 어김없이 찾아뵙니다. 내일은 우리 무삭제 박사가 나옵니다. 김정욱 정치학 박사의 무삭제 박사. 그 다음에 내일은 저희들이 경제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이 너무 추락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이신 이재문 소장님이 나오셔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을 시원하게 왜 이러느냐 대책은 어떻게 세워. 그리고 3부는 우리 저 상을 드립니다와 경쟁 코너인 안변해. 안변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내일 오전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었는데 천시를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